다같이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으로 인천기독교 보수교단 청년학회 제30회 정기총회에 앞서서 하나님께 경건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분명하게 나시고 본디오 인간에게 도난을 감사 십자가의 결박 교회 주시고 장사한 뒤에 살아나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한하시다가 죄를 쓰러서 한가와 중대를 시신하라 오시니라 성령의 사람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믿다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오늘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지키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일 나할 수 없도다. 내가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고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제30차 인보총 정기총회를 맡게 해주신 하나님, 성전도 아니고 변방 나사렛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처럼 당황스럽지만 이 어둡고 캄캄한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고 그것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이미 400년 전에 무너진 다윗 왕조의 후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가 막힌 수태 고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예언을 받고도 표적을 구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요구 한마디 없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저없이 받아들였던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뜻만 받드는 주의 종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으니 오늘 이 총회가 성탄의 계절에 걸맞게 은혜와 기쁨으로만 충만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유에서 나셨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정배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십니다. 봉독해 올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혹 성경을 불참하고는 페이지 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밭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는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걸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직전 총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정경 총회장님, 이만영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은 결단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애 받으시기 합니다. 지난해 2월에 중국의 무안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때죠. 그런데 진짜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참 좋다. 마치 안식년 같아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요즘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응? 뭐 시간이 많고 내가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참 힘들어해요. 지쳤습니다. 예? 목회하면서 정말 이러다가 교회가 과연 남아있을까 정말 힘들어합니다. 지난해에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얘기들 다 들었죠.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밥도 안 먹고 문 잠그고 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엉엉 우는데 누가 죽었냐?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운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신 나갔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그러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고.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강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통과해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광야 그 살인 같은 더위와 추위를 참아가면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아내면서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죠. 성지 순례할 때 정말 요르단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기억이 납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 가나안 땅, 이제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해야 될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계획도 없고 무작정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맹신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기서 그들이 취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었죠. 여기는 전략이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은 그런 길 아닙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지금 그 백성들이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형 조사도 좀 하고 성을 조사하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라. 그냥 들어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목회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유독 이 교회에만 이 코로나19가 더 심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에만 특별히 적용하고 있어요. 백화점, 대형마트, 사람들이 들어가는 음식점 모든 곳은 다 자유롭게 개방해 놨는데 그런데 이 교회만 계속 통제를 해왔었어요.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미크론으로 난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 감염자가 1,000명 정도 될 때 작년에 광화문 집회를 했어요. 8.15 집회할 때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광화문에 갔던 사람들 전부 다 코로나 PCR 검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7,000명대. 지금은 완전히 마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위드 코로나 미친 짓이죠. 뭐 어제부터 방역 패스 완전 미친 짓들 하는 겁니다. 고3 학생들 예방접종하라 그래놓고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다 예방접종 강제로 강행시키고 그거 안 하면은 학원도 못 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까지도 다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러워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정부가 하라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제가 그랬어요. 예? 정부가 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하냐? 신사참배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신사참배하는 거야? 그거하고 다르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코로나는 신사참배하고는 틀려요. 신사참배 안 하면 갖다가 죽여요. 고문하고.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벌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벌금 내는 거 두려워가지고. 이제 교회도 방역 패스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 QR코드 설치하고 이 QR코드 안 하면 교회 못 들어가요. 근데 이미 이거를 진행하는 교회도 있어요. 스스로가. 정부에서 아직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미리 벌써부터 QR코드 찍고 QR코드 안 하면 예배 참석 못하도록
방과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염병이 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 아닙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고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회개운동을 벌이지 않고 뭐해요? 방역패스에 딱 끌려가는 것이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까?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인가요? 예? 뭐가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강행을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뭐 공무원 3명, 경찰 5명 와가지고 싸웠어요. 뭐 경고장 보내고 이제 집행하겠다고 그래. 하려면 해라. 못하더라고요.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알아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을 했으면 저 다른 교회 갔을 거예요. 이 대면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안 와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니까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코로나 두렵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신앙을 지킨 사람들 코로나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 오고 예? 비대면이니 하면서 말이 비대면이지 신앙 다 팔아먹었죠. 저는 그 사람들 앞으로 기대 안 해요. 다시 오리라고 생각 안 해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차라리 밖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죠. 신앙 팔아먹은 사람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어느 집사가 코로나 감염됐대. 그래서 삼성병원에 지금 입원했대. 지난주에도요. 저희 집사님 가정 하나가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 있는 가정인데 교회는 안 와. 애들 있는 집사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교회 안 와. 지금 저희는 주일학교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전도사님이 하다가 포기하고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교육전도사가 사임했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자신이 없대요. 안 보내니까 교회 안 오니까 아이들이. 그렇지만 우리 성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참 감사한 게 언젠가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은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작년에 최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재정이 늘어났어요. 교인 숫자는 줄었지만은 더 늘어났어요. 그런 바람에 제가요. 사례비를 100% 다 받았어요. 올해도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좋아졌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만. 예배 신앙 지키면 내가 목숨 걸고 목사가 예배 지키면 교인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가 두려워하고 목사가 코로나 두려워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대면 예배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 할 거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교인들 신앙 다 떨어지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 결정을 한 것이 뭡니까? 잔재주 아닙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계산하고 뭐 잘났다고 응? 가서 보니까 그 정탐꾼의 10명이 뭐라 그래요? 그곳은 창대한 응? 사람들이 있다. 안악자손들이 있고 응? 정말 우리는 메뚜기 불가하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조금 힘들면은 벌써 인간적인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앙의 뿌리를 빼버려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우리 보수교단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이 정부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공무원들이 오면은 그래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리는데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 신고가 들어와서요. 그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교회가 아니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 앞에는 적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금년 연말에 2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만 명까지. 난리죠. 예방접종 이제 3차 안 하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걸 믿습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결단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보수교단, 우리 인천 보수교단 총회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보수교단 우리 회원 목사님들,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 신앙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목회합시다. 죽으면 죽는 거죠. 어? 감옥에 가면 가는 거죠. 벌금 내라 그러면 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끌려갈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길게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가 결단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정말 우리 보수교단 총회, 우리 목사님들이 결단하시면서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보수교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고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 지형을 살피고 성을 조사하고 정보를 찾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사탄마귀가 동성애를 가지고 지금 이 한국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을 대항해서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보수교단 총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교로 수고하시는 전정희 목사님 나와서 한 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대로
다시 사랑하셨느니라. 멀리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기도의 단이 수축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단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제29대 이종경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증경 총회장님들 그리고 임여관 모든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21년 회기 연도에 말씀하신 계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온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기총회 경건 예배로 또한 주님 앞에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저희 인천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를 통하여 산하에 있는 모든 개교회들이 풍황된 역사가 2022년도에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물질과 드려지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삶의 현장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47장 찬송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드려주시는 것을 성통회가 이루어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직전 회장님을 비롯한 증경총회장님들과 참석하신 우리 회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인천 제1침례교회 교우들과 또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총회가 끝나고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각도의 상임회장님께서 준비하시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 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인보총 총회장 오늘 총회가 끝나면 이춤식을 우리가 1월 18일 날 파리스 호텔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고 차후에 인보총 단체 카톡방에 공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광고해달라 그래서 인천 인기총 총회가 12월 7일날 월요일날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하셔서 우리 인보총이 또 이렇게 성총회 된 것처럼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음식점 그런 호텔이나 뭐 큰 데는 가능해서 그쪽으로 홀보다 할까 하겠네. 작년에는 그런 데서 했어요, 총회를. 근데 또 교회도 협소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도 하고 작은 교회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교회가 하고 다음엔 큰 교회가 이렇게 좀 우리 인보총회는 우리 모두가 다 총회장 이렇게 해서 보수교단에서 크게 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확진자, 주위에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코로나 검사를 간다. 그리고 감기가 너무 심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모두시. 하여튼 다섯 통이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전화를. 자, 하여튼 방역 철저히 하시고요. 이념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교 목사님 증경총회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총회로 모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에게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들, 우리 인보총의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대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식사하는 전체가 가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티켓을 주면 여러분들 여섯 명씩 가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여섯 명이서 모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회무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회무처리를 하고 사회는 우리 이종경 총회장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시면서 저희가 그 마스크를 외부에서 하고 오신 것들은 절대 이곳에 못하니까 교체 다 해주셔야 되고 명부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몸에 소독하고 그 다음에 그 열체크 하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나 코로나 가운데도 사회가 시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교정신으로 나가면
오늘 우리 증경 총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총회거든요. 총회. 총회라는 말인데 총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총회를 위해서 공동회장이신 김철기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천 보수교단 총연합회 총회로 인천 제1침례교회에서 성대하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어도 성대하게 이렇게 총회를 성총회를 가지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싸우고 또 이제 총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적극 협조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이 회의가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총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사회로 수고하시는 우리 총회장님 지혜 주시고 앞뒤 말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목사님이신 전창대 목사님 나오셔서 회원 전명 말씀하십니다. 회원 전명은 시간상 영수로 대신하겠습니다. 총 24명 참석하였음을 총회장님께 상정하여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4명 이렇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제30회 정기총회 성수되었으므로 정기총회를 개인 선언합니다. 해순재택입니다. 어떻게 해순재택 쭉 보셨죠? 어떻게 할까요? 임시로 받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예.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창대 서기 목사님 나오셔서 전회록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록에 잘 기록돼 있으니까 예, 예. 문서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자, 우리 공동회장님 김철기 목사님께서 문서로 잘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서로 받기로 동의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청합니다. 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사업 보호까지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 보고를 우리 증경총장님이 김민규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보고도 유인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감사 보고 동의 지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면 전정준 회계 목사님 나오셔서 회계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출정 부터 회계 보고서가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증경 총회장님들과 또한 총회장님들도 다 모든 임여관 목사님들께서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 발족된 성조회에 120만 원을 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342,450원입니다. 나머지 부분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대표입니다. 네, 동의청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또 나중에 말씀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정기 목사님 박수 한 번. 하나만 이번에 회비를 거의 95% 정도를 다 내주셔서 올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뒤에 우리 지출하고
그 회비 내역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참석하시고 하시는 90% 정도가 아마 회비가 다 거출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중경 총회장님과 회원 목사님들 공동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해측 수정 회안이 있습니다. 이 해측 수정 하실 거 있으신가요? 상정된 것이 없으면 그냥 한 가지 있습니다. 회원 인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W 인보청을 W 저기 CC를 반대하는 목사나 그 교단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뭐 WEA를 넣을 건가 그 부분을 가지고 예, 지금 예, 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CC, WEA 자는 아, 예. 이 문제가 13페이지 2장 4조 제 1장 청칙 말고 2장 회원 자격과 권리 의무 사조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WEA에 대해서 그 아시는 분 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목사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WEA가 WCC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데 잠깐 원래 회원 자격에 WCC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임원회에서 WEA까지 해서 가입된 교단 및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은 규제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면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13페이지 제 2장 회원 자격과 및 권리 의무에 있어서 4조 회원 본 회원은 본의의 목적과 의의를 찬동하는 인천 지역에서 목회하는 자로서 보수 신앙 노선에서 이탈되지 않는 자로 하되 지난 시간에 WCC는 우리가 했고 하나 더 넣어서 WEA에 가입된 교단 및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을 규정한다. 요거를 집어넣고 어떻게 참고적으로 예예. 예. 현재 우리 회원들 가운데에 여기에 해당되는 교단이 있습니까? 교단을 이야기해요. 교단 지금 그것은 없다고 제가 없어요. 없다라고 WCC는 WCC도 없죠. 우리는 원래 그것은 이제 WCC에 가입된 교단이나 개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감리교나 이제 순복음교 이제 들어오는 경우는 개인이 나 WCC를 반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할 때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걸 다른 놔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했으니까 요것만 통과시키면 여기서 아니 통과시키냐 이거 그게 애매하잖아요. 지금까지. WCC인데 네. 교단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감리교단이나 순복음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해요. 들어보라고. 그 교단은 WCC단 말이에요. 네. WCC에 가입된 교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각 개인이 나는 그걸 반대한다 하면은 네. 가입할 수 있다고 그걸 이어놔야 아, 원래 그렇게 지금 해왔어요. 규정. 해왔는 게 아니고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왔는 걸로 되는 게 아니죠. 회장,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교단에 속해 있다면 자기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교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WCC의 교단에 속해 있는데 그 교단 총회장이 지시하는 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 교단에 있는 한. 되기 때문에 그게 애매하게 난 반대한다. 하소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질 않아요. 맞질 않는다고 보고 예, 예. 또 여기 규제한다고 했는데 예. 이것도 너무 약해요. 제외한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예. 아직 그 어기에 속한 자들은 예, 예. 제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규제가 김갑신 공동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해야 되고 예, 예. 또 교단에 그 WC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예. 죄송합니다만 나는 반대해도 그 교단은 어떻게 지시를 안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거기 살펴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모총장님이 조금 말씀을 이제 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총회장님 이렇게 아니 여기 돼 있잖아요. 규정대로 여기 돼 있잖아요. 지금 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WCC WEA 가입된 교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교단 및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은 제의한다. 제의한다. 그렇게 제의한다로 쓰고 네. 잘 봐요. 제의한다로 쓰고 네. 여기서 이제 그 WEL을 여기다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각 교단들마다 논쟁 심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증 부증불도 양쪽으로 나눠드리는데 사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들 가운데 앞으로 어느 교단이 거의 잘 될지 모르니까 무슨 회원이기 때문에 도움이 좀 있기 때문에 퇴직 수정은 지금께 안건이 나오면 이거 받아주고 우리 시장권에서 해야 돼요. 받아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임원회를 통해서 또 보수교단 우리 연구원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연구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결정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제가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이 WEA는 2단이라고 우리 그 저 김민규 목사님께서 합동체 그 저 2단 그 위원장으로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안에 안 돼요. 아직 그냥 아니고 연구 재밌습니다. 연구 그러면은 이거를 다음 임원회와 이제 또 증경 총장님들하고 모여서 이거를 그럼 그때 결정을 하는 걸로 어떨까요? 다음 이게 수정이니까 예. 수정을 만들어서 해서 그 순서대로. 네. 그러나 그러면은 네. 다음 총회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규칙은 총회 때만 결정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아마 1년 더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년 더 연기해서 다음 총회에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의회는 그대로 바꾸는 걸로 하고 해서 받아주시면 돼요. 동의합니다.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과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정해서 하는 거는 지금 또 교단들도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게 또 순서라고 봅니다. 해칙 수정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임원 선출비 인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진경 총장님하고 장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모여서 말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이번 선출 그에 대해서 증명총장님이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보수교단 그 임원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곽두희 그리고 상임회장 목사님의 이혜우 목사님 그리고 사무총장의 주기수 목사님 그리고 서기 목사님의 전창대 목사님 그리고 부서기 목사님의 이밀수 목사님 그리고 회계 목사님의 이선아 그리고 부익의 이동재 목사님 그리고 공동회장의 전종진 목사님이 공동회장님이신데 상조회가 저희가 있어요. 사실 전종진 목사님은 우리 보수교단을 15년 동안을 성실하게 뭐 진짜 빈틈없이 섬기시고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무총장을 해서도 손색이 없으신 그런 분이더라고 제가 증경총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복지위원장으로 전종진 목사님을 세우셔서 복지위원장 하시면서 공동위원장 같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복지상조, 복지상조, 상조와 저희 그 보수교단의 상조회가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회비도 많이 모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복지상조위원장으로 전종진 목사님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동의합니다. 아,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제가 꼭 총회장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물론 뭐 우리 임원 목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주고 저희 보수교단 아자스피 증경총장님께서 탄탄히 잘 이렇게 다져놓으신 그런 총입니다. 그런데
해도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정말.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오늘 이거 길을 보니까 92년에 보수교단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92년부터 참석한 사람입니다. 저도 예,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30회니까. 제가 30년 만에 보수교단 회장을 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 초창기부터 참석한 사람이에요. 이철호 목사님 여기 계시고. 30년 만에 회장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한때는 저 전석도 목사님이 우리 보수교단 총회 수장이 돼서 잘 이끌어 가시고, 지금은 우리 김기수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잘 올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이치임식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무총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예, 임원 교체. 예, 이제, 임원 교체, 신구 임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임원, 신 임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임원 목사님들께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증경청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 오신 이제 임원분들께서 저희 보수교단을 잘 이끌어 가실 거를 믿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지금 해버리면 안 되고, 예치인식 때 이제 지금 하는 거네. 지금 하고 그거 해도 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22년도 제가 2022년도 인천기독교 보수교단 청년학회 회장으로서 또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택해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경 총회장님이 이제 직전 총회장이 되시나요? 30년 이제 나오시다가 그런데 저는 15년 동안 16년간 회계로부터 서기 사무총장 공동회장 상임회장 다 거쳤어요. 저는 안 하려고 삐질삐질 했어요. 사실 기회도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할 그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2년간 버티다가 안 되겠다. 이제 제가 또 안 하면 그 후배들이 또 못 하잖아요. 저를 눈치보느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요. 뭐 금전관계, 돈관계보다도 저는 뭐 솔직히 그래요. 우리 임보청은 돈 많이 안 들어요. 임기청은 뭐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 많이 협조도 많이 해주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임보청은 작은 교회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좀 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식사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명씩 이렇게 해서 가서 식사하시고 그래서 이 영양밥이 있어요. 영양밥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비탕이 있는데 영양밥은 지금 한 10개 주문해 놨어요. 시간이 한 20분 걸려요. 그래서 밥을 원하신 분은 거기서 10그릇 있으면 드시고 아니면 갈비탕 원하시면 가서 직접 신청하면 금세 나와요. 그래서 가서 그냥 신청한다고 그러거든요. 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고를 내가 막 하는 것 같아요. 신앙권 토의. 신앙권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권 있으십니까? 사무총장, 제가 올해는 졸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놔주시고.
주시지 않아서 제가 올해까지 내년까지 합점이 모자르잖아요. 네? 합점이 모자르. 합점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오면서 우리 올해도 너무너무 잘 이렇게 우리 인보총이 또 발전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상조회를 하고 아마 인보총이 생긴 이후에 아마 책으로 회비를 그 만점으로 다 내주셨어요. 사실 오신 분들 다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그 총회 때도 우리 이제 증경총회장님들 하고 공동회장님들이랑 모든 이제 회원들이 어차피 회비를 내야 되니까 저기 내년 1월이 시작되면 저기 이층식 전까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그래야만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껏으로 상정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군주되게 사로잡으면 안 하고 그냥 얼른 끝내서 식사를 빨리 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장, 예. 아, 지금 의견 참고로 하고 신한권 나머지 모든 간부들은 임원에게 이름하고 계약을 예. 동의합니다. 예, 신한권 동의를 임원에 다 이름한다는 우리 김규호 목사님, 정경청장님의 동의. 제청했습니까? 제청합니다. 예, 다 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폐기도 우리 중견총회 김윤수 목사님. 부장님. 예. 그 우리 총회장님께서 준비한 선물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받아가시니 복잡할 것 같았어요. 지금 임원들이 책상에 이런 남겨있는다. 아, 나눠진 게 낫다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폐기도 하고. 네, 동의합니다. 폐기도 하고 하죠. 폐기도. 네, 폐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막중한 교회 위기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대희 목사님을 총장으로 세우시고 임원을 세워주시며 바쁜 일정교회도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기도하며 합력한 우리 보수교단 총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앞으로의 출발하는 이 새 조직의 일정이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보수의 기치를 들고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사수하며 세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모아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총회장님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도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만 마시면 감사합니다. 소원만 내리면서 자 하나 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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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